돈 많아?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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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있어?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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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어디야?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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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비싸. 유튜브를 뜨겁게 달구었던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나이를 알 수 없는 젊은 영모의 여성이 자유로운 복장에 자유로운 춤을 추는 영상. 이 영상의 조회수는 무려 1,500만에 좋아요는 무려 13만이 넘고 댓글은 2만 개가 넘었었는데요. 놀라운 것은 이 영상에 악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호불호는 당연히 다양한지라 매우 평범한 영상에도 악플은 달리기 마련인데 개성을 드러내는 영상인데도 불구하고 이 영상에는 유독 악플이 있기는커녕 영상에 나오는 여성의 매력에 빠졌다는 댓글들이 달릴 뿐이었죠. 영상에는 다음과 같은 댓글들이 이어졌습니다.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영상 두 개만으로 이 많은 사람들을 애타게 기다리게 만드는 건 진짜 신이 내린 재능이다. 그러니까 빨리 영상 올려. 오빠 또 왔다라는 댓글 되게 웃기네. 지금도 몇 번씩 이 영상 보러 옴. 백날 이 영상 패러디 해봐라. 연습으로 이루어지는 게 있고 연습해봤자 안 되는 게 있다. 이분은 타고난 천재 본투비 도화살 스타팔자라고. 어떻게 조회수가 1,500만이 넘는 영상에 악플이 없을 수 있을까요? 악플이 있기는커녕 사람들은 오히려 노래에 맞추어 당당히 춤을 추는 영상 속 여자에게 매력을 느끼기까지 합니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영상 속에서 여자는 사람들이 봤을 때 예뻐 보이는 모습으로 보이려 하기보다 자신이 생각했을 때 예쁜 모습을 하고서 당당하게 춤을 추었습니다. 영상 속 여인은 그저 자기가 봤을 때 예쁜 옷, 자기가 입고 싶은 옷을 입고서 평상시에 즐겨 추던 춤을 췄다고 밝혔는데요. 영상 속 여인은 지드래곤이 입은 바지가 예뻐서 그냥 자신도 그 지드래곤이 입었던 바지를 입었고 영화 닥터 스트레인지 동작이 유독 잘 되어서 그 동작을 춤에 넣어 재밌게 춘 거라고 말했습니다. 춤도 그저 주방에서 추고 싶은 대로 한 번에 추고 그냥 올린 거라고 말했죠. 그리고 자신은 이렇게 춤을 즐겨서 추고 영상에 올리는 것도 즐겨 한다고 했습니다. 그 영상을 어떤 사람이 왕간다라는 채널을 파서 이 여성의 동의 없이 올렸는데 그게 폭발적인 인기를 얻은 것입니다. 개성을 마음껏 드러낸 영상에 사람들이 악플을 달기는커녕 오히려 이 여성의 개성을 인정해주고 수요가 생긴 것은 애초에 이 여성이 춤을 춘 것이 남들의 평가와 인정을 노리고 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여성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기 만족으로 자기가 편하고 자기가 예뻐 보이는 복장, 자기가 봤을 때 입고 싶은 복장을 하고 어떤 눈치나 의식 없이 자유롭게 자신이 하고 싶은 걸 했고 거기서 오는 당당함을 사람들도 느꼈던 것입니다. 아,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요구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요. 이 사람은 남들에게 인정과 평가를 기대하고 바라고 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 만족을 위해 영상을 만들었을 뿐이라는 걸 그 당당함에 사람들은 도리어 매력을 느낀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알게 되는 것은 남들에게 인정과 평가를 구하려 할수록 나르시스트들에게 조롱을 당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물론 선량한 사람들은 남들에게 인정과 평가를 절절히 바라는 사람의 마음을 무시하지 못하고 따뜻한 격려를 해줍니다. 그러나 질이 나쁜 사람들은 인정과 평가를 구하려 하는 사람을 역으로 조롱하거나 이용하려 듭니다. 남에게 인정과 평가를 요구하는 사람이 기가 센 나르시스트이거나 답정너가 아닌 이상 남에게 인정받기를 기대하는 사람은 오히려 쉽게 사람들에게 조롱의 대상이 되기 십상입니다. 사실 그 정도로 놀림감이 될 일이 아닌데도 누군가의 평가에 일희일비하는 사람은 오히려 놀림당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놀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이 타격감이 아주 좋기 때문입니다. 저런 남자는 내 꺾는 맛이 있어. 조롱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가 못났기 때문에 조롱을 당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굉장히 강한 개성을 지니는데 전혀 사람들한테 조롱당하지도 않고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선구자로 인정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적어도 아무도 우습게 보지 않는 그런 사람을 우리는 간혹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의 특징은 어떤 인정 욕구도 남들에게 구하려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이 하고 다니는 차림, 행동 그 자체에서 자기가 했다는 그 성취에서 만족감을 느끼는 것이지 남에게 자기 가치를 평가해 줄 것을 원하거나 기대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잘 즐겼으면 된 거지 거기에 대한 평가를 다른 사람에게 설문조사하지 않는 것이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함부로 아무에게나 자신에 관한 평가질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거꾸로 자신에 관한 설문조사지를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돌리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절실하는 마음으로 설문조사지를 돌리면 꼭 고약한 사람 한둘이 설문조사지에 일부러 상처주는 평가와 의견을 써놓기 일쑤죠. 하지만 함부로 자신에 관한 평가서나 설문조사지를 돌리지 않는 사람에게는 함부로 고약하게 굴지 못하는 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래서 왕간다라고 불렸던 영상 속 여인에게 사람들은 악플을 달지 않았던 것입니다. 누가 봐도 영상 속 여자는 남들에게 예뻐 보이기 위해 남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차려 입고 춤을 춘 것이 아니라 자기 만족으로 자신이 즐겁고 재밌기 위해 자신도 즐겁고 재미있는 영상을 찍었다는 것을 그 당당함을 사람들도 느낄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당함을 사람들은 매력으로 느꼈고 실제 영상 속 여인은 사람들이 짧은 쇼츠 영상에서 느꼈던 것처럼 실제로도 자존감이 높고 사람들에게 유감을 잘 느끼지 않는 털털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영상 속 여인은 자신을 향한 사람들의 칭찬을 꼬아듣지도 않고 자신이 만족한 것에 보람과 의미를 찾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조롱을 당하는 사람들이 놓치기 쉬운 게 조롱을 당하는 게 꼭 못나서 조롱을 당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철저히 가성비의 동물이라서 당신이 조롱을 많이 당한다면 그건 당신이 못나서 조롱을 많이 당하는 게 아니라 조롱을 당했을 때 당신의 반응이 가성비가 높다고 사람들이 생각해서 신나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상대를 조롱했을 때 심리적 만족감을 높게 느낀다고 느껴져서 계속해서 조롱하는 것이죠. 애초에 남들에게 인정과 평가를 바라지 않는 사람은 남들에게 조롱을 1차적으로 받더라도 크게 타격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옷차림, 그 화장, 그 행동을 한 이유가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만족이 있었기 때문에 남들의 인정과 평가에 크게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기 만족은 중요하지 않고 남들의 인정과 평가가 중요한 사람은 다시 말해 자신의 인생에서 자기 자신보다 남들의 시선과 남들의 만족이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람은 사람들의 평가에 굉장히 타격을 입고 흔들려 하기 때문에 이를 간파한 고약한 사람 한둘이 조롱을 하기 시작하고 여기에 내상을 입으면 입을수록 방어를 너무 강하게 하거나 아니면 공격을 너무 강하게 하면 그걸 놀이 삼아 사람들은 더 큰 조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운이 안 좋으면 원인을 모르는 다수의 사람들도 함께 조롱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렇게 조롱이 하나의 놀이가 되고 조롱당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못났기 때문에 조롱당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못났기 때문에 조롱당한 게 아니라 남들에게 자신의 마음의 자리를 너무 많이 내주었기 때문에 조롱당한 것입니다.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내면이 강해 보이는 사람에게는 쉽게 조롱을 하지 못합니다. 그건 내면이 강해 보이는 사람이 유달리 착하거나 그 사람의 가치가 높아서가 아닙니다. 그저 그런 사람에게는 조롱해봤자 효과가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돌을 던져봤자 맞지도 않는다면 고약한 사람이라 한들 돌을 던지고픈 의욕을 못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간다라는 채널 속 영상의 여인에게 사람들은 악플을 달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여성의 당당함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고 재미를 자아냈고 여성을 따라하는 유행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뭔가 하고 싶은 게 생기고 우리만의 독특한 개성을 드러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마음 한편으로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개성을 드러냈을 때, 우리가 하고 싶은 뭔가를 했을 때 이런 우리를 조롱하거나 깎아내릴 시선을 자동적으로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이런 옷차림이나 이런 행동을 할 때 느끼는 정서적 만족도에 우리 자신의 비율이 얼마 있는지 말입니다. 만일 그 정서적 만족도에 우리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평가의 비율이 너무 높다면 우리 자신의 만족감보다 다른 사람들의 만족감의 비율이 높다면 당연히 그 행동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의해 조롱받을 게 신경 쓰이게 될 테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살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대신 우리가 새로운 걸 도전하거나 인생을 새롭게 살고 싶어질 때 그 선택을 할 때 얻게 되는 정서적 만족도에 우리 자신의 감정과 만족도의 비율을 높여보는 건 어떨까요? 남들의 인정이나 평가보다 우리 자신의 행복감이 더 우선시 될 때, 그래서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내가 이걸 한 거에 대해 보람되고 만족감이 있었다면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를 함부로 조롱하지 못하고 당신 인생의 만족감은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못나지 않았고 조롱을 받아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당신에게 중요한 것은 당신 삶의 만족감의 비중에 당신 자신의 만족감이 얼마나 차지하고 있느냐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스토리텔러였습니다.